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곧 환갑이십니다. 그래서 환갑 여행을 간 김에 제가 여태까지 잡은 생물들로 어떤 요리를 해드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약소하지만 제가 오늘 참게를 잡아다가, 운 좋으면 장어를 잡아다가 제가 아버지한테 요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가서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간에 가야 되는데 오늘 낮이니까 우선 제주도로 렛츠기릿. 여러분들, 채집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잡았던 공간이기도 한데요. 근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말랐어요. 원래 여기 물이 흥건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오니까 물이 없네. 자, 근데 이곳에 깜짝이야. 이거 청개구리 친구들이 울고 있네요. 지금 수컷인데 암컷 찾나봐요. 없다, 야, 큰일 났다. 아버지, 안 돼. 와, 없어. 있어? 오, 이거 발견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기. 자, 근데 이게 지금 사이즈가 큰 작은지 잘 몰라서 우선 잡아가지고 한번 재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확 잡아야 되거든요. 왔다! 잡았다! 나이스! 야, 커. 와, 암컷이다, 암컷. 참게 특징이 여기 보면은 찌개에 털이 굉장히 많아요. 털이 많아가지고 좀 찌개는 좀 못 먹지만 이제 몸통이나 다른 거로는 이제 찌개 끓이거나 라면 끓여 먹을 때 먹으면 맛있거든요. 자, 우선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잠깐만, 우선 넣어놓고 한번 잡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생각보다 진짜 큰데.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친구를 잡아갈지 안 잡아갈지는 이제 금치체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재야 됩니다. 자, 재볼게요. 남자는 핑크죠. 와, 근데 얘가, 야, 등갑이 진짜 크다. 자, 이렇게 해놓고 등갑을 재야 됩니다. 5cm 제발, 5cm. 오, 넘어.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지금 한 이 정도로 해도 5cm 넘는 거 보이시죠? 야, 이 친구는 방생 안 해도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잡아가도 돼요. 자, 근데 제가 오늘 SOS를 쳤습니다. 바로 우리 유튜버 짜잔. 안녕하세요. 네, 자연맨입니다. 네, 까막님 아니세요? 아니요, 이번에 새로 네. 신입 유튜버 자연맨이라고 합니다. 아, 네, 홍보 끝? 여기. 근데 작아 보인다. 이 정도 커 보이잖아요? 저 도전해 보겠습니다. 수컷인 것 같은데 찌개 엄청 크다. 뭐야? 크잖아. 안 큰 건가? 와. 수컷. 네, 수컷인데 찌개가 지금 보면은 얼마나 털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딱 봐도 작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 제가 잘못 설명해드렸는데 이 가로로 재는 게 아니라 세로로 재는 거거든요. 가로가 5.34고 세로가 5.12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오야. 안돼 형님 안돼. 자, 우선 다리 짤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시클랩했다. 우와. 얘는 좀 큰데? 아, 찌개가 큰 거네. 확실히 수컷이랑 암컷이랑 크기 차이가 찌개에서 벌써 차이가 나요. 이 치어리더 같이 앞에 이게 털 솜방망이를 들고 있구만. 예. 나 블리프에서 나. 왜 급해. 생물맨. 자연맨. 자연맨. 잡아주세요. 네, 제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개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같은 곳으로 드리블을 친 다음, 발로 맞고. 야. 여러분, 참고로 지금 이렇게 잡잖아요. 이제 채집 금지 기간이 있는데, 이제 참개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 말일까지 채집 금지 기간이고요. 추장 금지가 있는데, 5cm 미만은 안 됩니다. 잡았어요. 오, 멋있다, 얘도. 이게 털이에요, 털. 근데 이제 친구들이 약간 이걸로 약간 은신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물었을 때도 찌개 부는 게 아니라 털 물고 그냥 빠지겠죠? 쏙 빠지는 거죠? 그렇지.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많은데 여러분 작아요. 이게 상류로 올라갈수록 좀 큰 것 같고 바다에 근처에 갈수록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근방에서 장어를 잡았다는 제보를 받아서 지금 우리 자연맨님이랑 같이 한번 찾고 있는데 제발. 근데 여러분 봤어. 왜? 왜? 진짜로? 조심해.
잠깐만요. 여러분, 장어 봤다고 하니까 물보라 안 치고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을 집중할 수 있는 설명 하나 드릴게요. 우선 참새나 이제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스마일 조급개 있죠. 그 친구들은 기수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바다 근처에 이제 산, 민물 이런 데 살아가는데요. 그 친구들은 이제 산란할 때 바다에서 산란해서 바다에서 살아가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이제 민물로 올라오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장어. 네? 장어. 장어 어디 있어요? 역시 자연맨. 하나, 둘. 아, 씨. 하나, 둘, 셋. 아, 씨. 묶여 있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거기 거기 그 앞에. 어디? 바로 바로. 오, 오, 장어 같은데? 장어? 오, 여기 장어 있네, 근데. 그래도 한번 잡아서 보여드릴까요? 된다, 된다. 얘네 되게 잘 숨는다. 우선 실패. 와, 장어가 진짜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우선은 저는 작은 거밖에 못 봤지만 뭐 큰 것도 저기 바위 밑에서 보셨다고 하니. 자, 여러분들 반대편에서도 지금 장어를 봤는데 이쪽 편에서도 장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작은 개들은 되게 많네요. 이거 무슨 개지? 근데 무슨 작고 귀여운 친구. 이런 친구들 보통 잡아서 튀겨 먹잖아요. 뭐 바위개, 쫄짱개 막 이런 거라고는 하는데 전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오, 그나마 좀 큰데? 자, 이건 한번 재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오, 달라 달라. 오, 요, 요. 오, 컵에 작은 거랑 좀 약간 비슷한 크기? 이야, 그죠 그죠. 오, 저거 힘이 달라요. 아, 아파 아파 아파. 오, 장난 아니야. 자, 지금 제가 처음에 잡았던 암놈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 잡은 암놈인데 비슷합니다. 오, 너무 많아요. 그냥 나왔네. 네. 거의 6cm 가까이 나는데. 야, 크다. 야. 야, 이거 내 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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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예. 야, 이거, 우리 공주님, 공주님. 아! 아, 그냥 같이 들어가. 여러분, 지금 딱 금치체장이 딱 넘어선 친구들 있죠. 포획해도 되는 친구들, 잡아먹어도 되는 친구들 사이즈는 두 마리를 채집을 했습니다. 우선 두 마리 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환갑 라면 제가 아버지께 그래도 제가 직접 잡은 걸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약소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주도 놀러 온 김에 집에 계시면 제가 잡아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어요? 잠깐만, 장어? 어디요? 어, 바로 앞에.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있지, 있지. 있다, 있다. 일단 뭐야 잠깐만요. 아니 참개 잡으러 왔다가 잠깐만요. 얘 어디가? 여러분 진짜입니다. 들어 올리세요. 빨리 돌 밑으로 왔어. 돌 밑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온 것 같은데? 돌 밑으로 왔다. 장어가 찾아도 잘 숨어가지고 잘 보이진 않네요. 근데 생각보다 컸어요. 그래도 뭐 더 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잡진 않겠습니다. 네, 그렇죠? 잡진 알죠. 네. 너무 작아요. 한 3m는 돼야지 잡지. 그렇죠. 아, 저거는 뭐 갓난 애기 태어나기 별로 안 된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좀 큰 친구 잡았잖아요. 근데 얼핏 봤을 때 도둑개인 줄 알았는데 좀 이거 푸른빛이 나서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동정해보니까 말똥개 같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기수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이제 등갑이 도둑개와 다르게 도둑개는 둥근 형태인데 여기 친구는 약간 사각형의 모양의 등갑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까지 해서 두 마리 딱 가져와서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첫 제가 잡은 거 갖다 드립니다. 자, 이제 라면 끓여보려고 하는데 손질해야 되잖아요. 해가지고 제가 얼려뒀거든요, 밤새. 오오오오오. 드셔보세요. 어때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나도 먹어봐야겠다. 좀 시원하네. 안 먹는다면서 계속 드시네요. 참게 드세요. 참게. 라면 말고 참게 드세요. 더 쪄버릴 거 그랬나? 와, 근데 내장이 진짜 맛있어요. 가끔은 이렇게 별미로 잡아가지고 족들이랑 라면 정도 한 세네 마리 잡아서 끓여 먹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도 먹어봐.
냉정하게 얘기하고. 와, 아빠 그거 씹어봐요. 그거 맛있을 거예요. 살 좀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오.